안녕하세요. 이글루 캠입니다. 이번 영상은 장시간 조작이 없을 시에도 계속 시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핸드폰에서 이글루 캠 등록한 와이파이를 연결하지 않고 다른 와이파이나 LTE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장시간 조작 없음 팝업이 발생이 됩니다. 고정형 카메라의 경우 저장 모드가 SD카드면 10분, 클라우드면 30분이 지날 시에 발생이 되며 회전형 카메라는 20분이 지나면 발생이 됩니다. 회전형 카메라는 핸드폰을 이글루 등록한 같은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더라도 팝업이 발생이 되며 이 방법은 고정형 카메라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이글루 어플 로그인 하신 뒤에 해당 카메라 톱니바퀴 설정 버튼을 선택하여 일반 설정 페이지 선택하여 주세요. 와이파이 이름을 확인한 뒤 이글루 어플 종료하고 핸드폰 와이파이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여 주세요. 동일한 이름의 와이파이 검색이 되면 연결하여 주세요. 그 이후에 시청을 하게 되면 팝업 창이 발생이 안 되며 계속 시청이 가능합니다. 동일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나서도 팝업이 발생이 되면 공유기와 카메라 전원을 껐다가 켜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